그러니까 제작 지휘랑 관련돼 있는 사실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스토리보딩이나 이런 구성을 할 때, 뭐라 그럴까? 체크리스트라고 할까? 제작을 진행할 때 이러이러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구성을 할때 그것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할수 있는 로 오늘 얘기를 드릴게요. 움직이는 카메라를 군데군데 써줘야 이게 다이나믹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써야 되는데, 이 움직이는 카메라 워킹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레이아웃 중에서도. 그냥 잡으면은 퀄리티 팍 떨어뜨려요. 그래서 스토리보딩 단계에서 안 쓰는 게더 좋아요. 오히려 퀄리티를 위해서는. 그래서 실제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스토리보딩을 잡을 때, 그러니까 제가 제작지 지휘랑 연관해서 얘기해 주는 게팀 상황에 따라서 구성을 다르게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외주로 스토리보드 할때뭐 이럴 때는 상관없겠지만은, 내부에서 팀에서 구성을 할때 이런 레이아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애니메이터나 아니면 팀장님하고 합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할수 없으면은 스토리보딩에서 집어넣으면 안 돼, 오히려. 그러면 나중에 구멍 뚫려. 그렇게 뭐라 그럴까, 퀄리티가 안 나와가지고 낑낑 매다가 이상한 커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레이아웃이 안 나오는데 카메라만 돌아가는 거지. 막 그런 거가 상당히 그 몰입감을 떨어뜨리거든요, 영상에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저번에 이제 극장판 진행할 때만 해도 저 레이아웃에서 커트 구성을 이렇게 탁탁 끊어서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소화해낸 애니메이터가 없었어, 제 기준에선. 그래서 커트를 꺼내서 했는데, 중간에 그런 걸 소화해낼 수 있는 애니메이터 팀장님이 들어오셨어.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바꿨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커트가 예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제일 처음에 이렇게 구성을 했었거든요. 이랬었어, 원래 커트가. 네. 근데 조금 아쉬웠는데, 퀄리티가 근데 저기서 막 사실 카메라를 막 움직이고 싶었는데, 저 하면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걸할수 있을 것 같은 애니메이터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합의를 해서 제가 스토리보드를 바꿨어. 아까 똑같은 컷신이었는데. 테이크를 길게 바꿨죠. 이런 식으로 저게 네. 이런 게 그냥 볼 때는 뭐 그냥 카메라 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한 커트 안에서 레이아웃이 계속 바뀌어요, 움직이면서. 그런 것들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스토리보딩 이거 제가 못 보셨을 테니까 잠깐 보여드릴까? 커트 나올 때 이렇게 나오긴 했거든요. 나중에 뭐 이럴 때 잡히는 거, 이렇게 옆으로 들때 위에 잡을 때 이렇게 돌아왔을 때이 레이아웃, 고개 들때 얼굴 표정 잡히고, 돌아갔을 때 얘랑 투샷으로 이렇게 잡히고, 이런. 지금 여기서 포인트로 얘기 드린 거는, 상황에 맞춰서 저런 움직이는 커트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짤때 이거가 소화가 될까 안 될까, 구성을 할때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 애니메이팅도 비슷해요. 애니메이팅은 나중에 좀 연기 부분에서 많이 다룰 텐데, 크게는 뭐이 씬에서 관객한테 전달해야 되는 감정이 무엇인가를 체크를 해서, 어디서 어디로 바뀌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기어가 어디서 바뀌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체크를 하면 돼요. 얘가 지금 심리적으로 되게 이렇게 좀, 이 영화 보셨죠? 이게 되게 쪼려 있는 거잖아요. 얘한테 미안해하고 뭐 이런 상태로 돼서, 지금 저 그림자, 제가 아까 그 빛이 어디서 때려놓는지 스토리보드에서 체크해야 한다라는 게, 이런 연출이 망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제가 스트레스 전에 작품을 할때그 스토리보드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안 해놨는데, 조명이 이렇게 캐릭터가 서 있는데 시꺼멓게 되는 거예요. 여기 피사체가 이렇게 돼 있는지. 근데 아무도 그거를 체킹을 안한 거지. 원래는 뭐큰 회사에서는 다 체킹하는 부서가 있을 텐데, 국내에서 스토리보드 할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해놓으니까 이게 다 뒤덮여서 망가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수정하고 그랬던 예가 있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막 이거 할 때는
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뭔가 이렇게 해결되고 하니까 이 그림자를 이렇게 빠져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조명을 이용해서 스토리를 연출을 하는 거죠. 연출가가.